와, 이게 진짜 제일 잘 만들었다,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오늘 제가 신기한 일본 간식에서 보여드렸던 저거리코! 그거를 요즘 한국 방식으로 먹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다! 짜잔! 포카칩! 눈의감자! 버니버터칩! 세 종류의 자가리코 치즈밥 먹으러 한번 만들어보겠어요! 오! 과연 어떤 게 제일 맛있을지 약간 쓱 기대가 되는데 그럼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 가자! 우선 종이컵을 3개를 준비해줬고요. 포카칩 가실게요! 솔직히 포카칩이 국물이지. 응. 포카칩을 오! 넘친다, 넘쳐. 이거 제가, 야, 넘치니까 하나 먹을게요. 다음에 눈을 감자. 눈을 감자, 예런이가 잼인 시절에 진짜 좋아했던 감자칩이거든요? 1일 눈을 감자 했었어. 이 눈을 감자가 뭔가 제일 자가리코랑 제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오, 맛있다, 맛있다. 다음은 허니바다칩. 허니버터칩 대란일 때 다들 아니 그 사태를? 여러분 혹시 허니버터칩을 못 구했던 그 시절을 아시나요? 지금의 포켓몬빵 수준이었어요. 이게 진짜 놀랍죠? 오, 아 그냥 이렇게 컵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지금 과자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부셔줄게. 이게 그래야지 좀 잘 어우러질 수가 있어. 짜라면 눈이 감자. 이거는 뭔가 감자튀김 같아서 이거 굳이 안 부셔도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허니버터칩. 얘도 이제 잘 어우러지게 우리가 노력을 해주자고. 자, 이렇게 잘게 부셔줬고요. 이제 이 위에 아주 맛있는 스트링치즈를 얹어주면 되거든요. 자, 2 플러스 원하는 이 스트링치즈를 잘 찢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잘 녹을 수 있게 요렇게 최대한 얇게 썰어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벌써 맛있어, 벌써 맛있어. 어떻게. 이건 약간 진짜 자가리코 치즈범벅 느낌이 나요. 과자가 비슷하게 생겼고. 허니버터칩도 스트링치즈 못 참지! 찢어놔! 맛있어! 자,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 종이컵에 반보다 조금 위 정도 넣어줬거든요. 요 정도? 우리 맛있는 치즈범벅이 돼야죠. 자, 이 상태로 뭔가 안 익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전자레인지에 돌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허니바다, 눈의 감자, 포카치. 짠! 완성했다! 와! 자, 지금 전자레인지까지 돌려서 치즈가 아주 완벽하게 익었는데요. 포카칩. 감자국 물을 너무 많이 얻나 내가? 이 종이컵에 반보다 조금 위 정도 넣어줬거든요. 요 정도? 포카칩 수혈! 포카칩! 포카칩! 네,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이거는 좀 이렇게 국물에 좀 담궈놓고 눈을 감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자는 눈을 감고 해야지 제맛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시는겨? 나는 그냥 생 감자 채 썰어서 그냥 이거 물에 담근 그런 느낌인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내가 봤을 땐 이렇게 안 되던데. 이게 뭐지? 허니버터칩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물을 살짝 뺐거든요? 자, 물 뺀 상태에서 젖어줄게요. 여러분 이거죠. 자가리코 그 느낌 나죠 여러분? 완성했어! 이거 봐! 오, 허니버터칩 완성! 오! 여러분 제가 아까 물을 이만큼 넣었다고 했잖아요. 어, 절대 노노노. 한 반보다 조금 밑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A few moments later. 자, 그러면은 한 개씩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포카칩 치즈범벅입니다. 우와, 우와, 진짜 이거 제대로 만들었다, 그치 여러분?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우와, 군침 싹 돌지? 아. 싱거운데? 약간 좀 별로다. 물을 빼가지고 좀 그런 건가 모르겠는지 약간 싱겁다? 그래도 그 자가리코 치즈밥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긴 해요. 맛있긴 해, 맛있긴 해. 괜찮아, 굿, 굿, 굿. 눈을 감자 치즈밥. 와, 이건 완전 감자 샐러드 같아. 군침이 싹 도는구매. 자, 먹어볼게요. 이건 맛이 확실히 달라요. 포카칩보다 더 감자 같아. 약간 조금 싱겁긴 하지만 감자 맛이 좀 더 잘 나가지고 포카칩보다는 눈을 감자가 더 맛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세요. 한 입은 더 먹을게요. 마지막은 허니바다 칩! 오! 이게 진짜 제대로야. 그치 여러분? 완전 잘 만들었죠? 우와. 허니버터칩은 확실히 다른 감자들에 비해 좀 양념이 좀 더 세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 약간 느끼해. 이 허니버터가 되게 고소하면서 느끼해가지고 약간 별론데? 이거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면은 김치가 땡길 거야 지금. 아삭아삭한 김치 한 입에 이 포테이토 치즈 밥을 그냥 먹으면은 개꿀맛!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조금 싱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은 최대한 조금 넣어서 만드는 걸로 합시다. 제가 이렇게 포카칩, 눈을 감자, 허니버터칩 총 세 종류의 치즈밥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뚝 서있는 이 눈을 감자가 가장 자가리코 같으면서 가장 감자 맛이 풍부하게 느껴져가지고 제일 맛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먹어본 이 치즈밥 중에서 어떤 과자가 제일 맛있으셨나요? 아직 안 먹어본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런 영상을 보고 한번 먹어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게 맛있었는지 나한테 알려줘.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 안녕. 포카칩